먼저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오클랜드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지역 감염자 한 명이 나타나 뉴질랜드 전국에 17일 밤 11시 59분을 기해 최고 경보 단계인 4단계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감염자가 나타난 오클랜드와 그가 여행했던 코로만델 지역은 17일 밤 11시 59분부터 최고 단계인 4단계 경보가 7일간 발령됩니다. 나머지 뉴질랜드 지역은 17일 밤 11시 59분부터 최고 단계인 4단계 경보가 3일간 발령됩니다. 감염자는 오클랜드 데본포트에 사는 58세 남성으로 지난 8월 12일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염자와 함께 코로만델 지역을 여행했던 부인과 다른 남성 한 명은 음성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염자가 다닌 지역은 모두 23군데인데 오클랜드 10군데, 코로만델 13군데로 밝혀졌습니다. 백신 접종센터는 17일 밤 8시까지 문을 열었습니다. 감염자가 델타 변종 바이러스인지는 18일 오전에 확실하게 밝혀질 것으로 보입니다. 속보 전해드렸습니다. 제76회 8.15 광복절 기념 행사가 웰링턴 한국대사관저와 오클랜드 한인회관에서 열렸습니다. 웰링턴에서 열린 기념 행사는 한국대사관과 웰링턴 한인회와 처음으로 공동 주최해서 진행됐습니다. 이상진 대사와 김인택 오클랜드 총영사는 웰링턴과 오클랜드에서 각각 대통령 기념사를 대독하고 이장흠 웰링턴 한인회장과 조여섭 오클랜드 한인회장, 우영무 민주평통 뉴질랜드 협의회장이 각 지역에서 기념사를 했습니다. 뉴질랜드 최대의 일간지인 뉴질랜드 헤럴드지는 오클랜드 한인회가 전임 직원의 비자를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게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8월 15일자로 보도된 이 기사에서는 전 직원이 부정한 방법으로 취업비자를 받았고 이로써 그 직원의 딸도 뉴질랜드에서 무상교육을 받을 자격을 부여받았다는 의혹이 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헤럴드는 또 현 오클랜드 회장단은 고용관계청이 이 문제에 대해서 조사 중이고 다음 주 또는 2주일 이내에 뉴질랜드 당국의 결정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을 확인해 주었다고 보도했습니다. 현 오클랜드 한인회는 이 문제는 지난 한인회 임기 중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지금 언급할 상황이 아니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뉴질랜드 헤럴드가 확인한 문서에 따르면 전 한인회 직원은 2018년 한인회에 존재하지 않은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관리자직을 제안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뉴질랜드 헤럴드가 입수한 한국어로 작성된 문서에 따르면 이 직원은 취업비자 신청에 필요한 최소 급여인 월 $3,640를 제안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직원은 취업 제안과 함께 2022년 1월 29일까지 3년 취업 비자를 취득했습니다. 이로써 해당 직원의 딸이 뉴질랜드에서 무상 교육을 받은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2년 이상의 취업 비자를 가진 사람의 자녀는 뉴질랜드 국내 학생으로 취급돼 초중고등학교에 다닐 때 등록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작년 2월 오클랜드 한인회는 해당 직원을 해고했고 변경숙 회장은 이에 대해 공식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오클랜드 한인회 조여섭 신임 회장은 7월 1일 임기를 시작했으나 고용관계청 등에서 진행되고 있는 문제로 인해 현재 완전한 인수인계를 받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아시아 어소시에이션 NZAA가 2년에 한 번씩 실시하고 있는 다민족 댄스 경연대회가 지난 14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도로시 윈스턴 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실제로는 2020년에 개최될 계획이었으나 작년에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열리지 못하고 이번에 열렸습니다.
비바 에클렉티카 경연대회의 특징은 두 개 나라 이상의 댄싱팀이 만나서 서로 융합해 한 작품으로 만들어내는 퓨전 댄싱 경연대회라고 할 수 있는데 이번 대회의 총 상금은 $6,500였습니다. 저희 해피월TV와 한유문화원은 비바 에클렉티카 댄싱 경연대회 주요 스폰서입니다. 이 대회의 목적은 무용과 음악을 통해서 다민족 간의 화합과 단합을 이루고 풍요로운 뉴질랜드의 다문화 사회를 만들어가자는 것입니다. 비바 에클렉티카 경연대회 모습을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비바 에클렉티카 전체 대회는 별도의 프로그램으로 다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뉴질랜드 정부의 COVID-19 전문 고문은 뉴질랜드가 앞으로 5년 내지 10년 동안 국가의 대응을 감독하기 위해서 전담 대응 부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브라이언 로치경은 이 전담 부서 관리들이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해서 지속적으로 준비하고 대처 방법을 연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다른 바이러스의 발병이 임박했음을 알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해서 뉴질랜드는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뉴 사우스 웨일스 주 총리는 지금의 상황이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된 이후 호주의 최악의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뉴 사우스 웨일스의 글래디스 총리는 록다운 상태인 시드니의 경우 규정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호주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규정을 어길 경우 지금까지 $1,000 벌금이었던 것이 $5,000로 크게 오르게 됩니다. 글래디스 주 총리는 오는 9월과 10월이 아주 어려운 시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시드니는 9주일째 록다운이 계속되고 있는데 관계자들은 오는 28일에 록다운이 풀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현재 상황으로 보아서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시드니는 이번 주 월요일부터 쇼핑이나 운동 또는 오락을 위해 집에서 반경 5km 이상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웰링턴에 있는 오타고 대학의 일부 학생들은 웰링턴의 주요 건물 중한 군데에서 문제가 발견되자 최소한 다음 한달 동안은 집에서 공부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셜미디어에 게재된 메시지에서 대학은 주요 학술 건물이 새로운 건물 기준에 따라 15%의 내진 등급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오타고 대학은 사고 예방 차원에서 모든 교직원과 학생은 보수 교정 조치가 끝날 때까지 집에서 일하고 공부하게 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오타고 대학은 보고서에서 제기된 문제를 신속하게 평가하고 영향을 받는 사람들을 위한 향후 옵션을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는 이번 주 월요일에도 415명의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자가 나타났고 4명이 숨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숫자는 지난 토요일에 비하면 50명 정도 줄어든 것이지만, 이 중에 139명은 변이 바이러스로 알려져서 걱정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건강한 한주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